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책임 근제법 한번 보시겠는데요. 아, 이번 시간에는 책임 법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죠? 우리 책임 근제법은 이렇게 큰 틀에서 일단은 조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항상 내가 어디를 공부하고 있느냐를 인식하면서 공부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책임 법리, 손해배상금 요거 먼저 하게 되는데 지금 이번 시간에 배울 거는 책임 법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책임 법리에 관한 부분 이제 보시면 자, 학습 흐름 말씀드렸죠? 그래서 법률상 배상 책임, 약관상 보상 책임. 그래서 법률상 배상 책임 있냐 없냐 이걸 따져주려면은 알아야 되는 게 책임 법리다. 자, 그래서 책임 법리라는 거는 뭐냐? 배상 책임 발생의 근거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야, 너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물어줘. 라고 했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령에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한테 묻는 거죠. 야, 내가 너한테 몇 조, 무슨 법, 몇 조, 몇 항에 근거해서 잘못한 거니? 이거를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그 부분이 바로 배상 책임 발생의 근거다. 그래서 이 근거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아무한테도 책임질 일이 없는 거예요. 근거가 있어야 된다. 자, 그렇다면은 그 근거가 뭐냐? 그거는 우리 배상 책임 영역에서는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나눌 수가 있다. 첫 번째는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수 불법행위 책임, 그리고 채무 불이행 책임, 특별법상의 책임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일반 불법행위 책임은 민법 제750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 불법행위 책임은 민법 제755조에서 760조, 그리고 채무불이행 책임은 민법 제390조, 그리고 특별법상의 책임은 제조물책임법, 환경책임법 같은 거.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첫 번째는 일반 불법행위 책임입니다. 자, 일반 불법행위 책임은 민법 제75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게 법 규정입니다. 그래서 고의,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때리는 거, 그게 바로 고의가 되는 거고요. 과실은 뭡니까? 아까 실수로 부딪혔을 때 그게 과실이 된다. 이 불법행위 책임은 어떤 계약 관계가 없는 관계에서 이렇게 예측하지 못한 어떤 사고로 인한 책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고의와 과실에 대한 법적 평가는 동일해요. 민법에서. 고의든 과실이든 법적 책임은 동일하게 평가가 된다. 근데 말씀드렸죠? 고의는 보험은 보상이 안 된다. 그거는 구별하시면 되고. 형법하고 비교하면은 형법에서는 어떤가요? 형법은 고의범, 누가 살인을 했어요. 그럼 고의로 인한 살인했을 때는 무슨 죄죠? 살인죄. 근데 과실로 사람을 죽게 했어요. 그럼 뭐죠? 과실치사죄. 고의나 과실이냐에 따라서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왜? 살인죄는 뭡니까? 사형, 무기징역 다 되죠. 근데 과실치사는 뭐 5년 이상의 징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처벌이 낮아요. 그만큼 형법에서는 고의범이냐 과실범이냐에 따라서 이제 아주 경중이 높은데 우리 이 손해배상 민법에서는 고의와 과실을 그냥 똑같이 쳐요. 기본적으로 똑같이 친다. 손해배상금을 너 고의니까 손해배상금 더블로 내놔 이런 게 없습니다. 똑같아요. 고의든 과실. 물론 나중에 이제 나올 징벌적 배상 책임 요런 것들이 이제 영미법계에서 있던 제도들이 도입되면서 더블로 내나 3배로 줘 이런 게 이제 도입이 되고 있긴 한데 아직 기본적인 틀은 고의와 과실을 법적으로 동일하게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일반 불법행위 750조는 여러분들이 배상 책임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헌법 1조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나라로 치면은 헌법 1조 그런 조항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이거를 분설하면 이게 요건이 돼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건만큼은 처음부터 좀 암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요건은 다섯 가지입니다. 고, 책, 위, 손, 인,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다. 그래서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 고는 뭐죠? 고의 또는 과실. 그런데 보험은 과실만 보상한다.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책임 능력은 뭡니까? 책임 능력은 12세 이하의 책임, 자기의 행위를 견식해서 인지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책임 능력인데, 12세 이하는 책임 능력이 없다. 이런 내용이 또 뒤에 하나하나씩 볼 겁니다. 그리고 위법행위. 위법행위는 뭐냐면, 가해행위 플러스 위법성이 융합된 건데, 보통 가해행위를 하면 위법성이 인정이 돼요. 기본적으로. 근데, 위법성 조각사유라는 게 있어요. 정당방위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런 것들. 뭐 긴급피난, 정당행위, 피해자의 생략, 자구행위 이런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으면 위법성을 깨버려요. 말 그대로 조각을 낸다. 그렇게 편하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해의 발생. 손해가 발생해야 되고, 인과관계. 인과관계는 위법행위와 손해 발생과의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요건, 고, 책, 위, 손, 인, 이 다섯 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자, 첫 번째 요건입니다. 불법행위 성립 요건은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된다. 자, 그렇다면은 고의는 뭐고 과실은 뭐냐라고 했을 때, 고의는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감히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 그러니까 뭐죠? 아까 그것처럼 내가 당신을 때린다 라는 것, 그리고 때리면 상대방이 아플 것이다, 피가 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감히 행하는 심리상태가 고의입니다. 고의에는 확정적 고의와 미필적 고의가 있어요. 자, 확정적 고의는 확실하게 그런 마음을 먹은 거고, 미필적 고의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새벽 아침 6시에 어떤 남자가 그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벽돌을 집어들어서 허공에 던집니다. 그러면서 이 돌 던지면 뭐 밑에 운동하던 사람이 맞을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맞아도 좋아. 맞아도 나는 던질 거야. 그게 바로 그 상황 자체를 감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미필적 고의. 그게 누굴 맞히려고 일부러 던진 건 아닌데, 내가 이걸 던져서 누군가 맞을 수도 있겠지라는 거를 인식했는데 맞아도 좋아. 그게 바로 미필적 고의. 약한 고의라고 보시면 돼요. 과실은 뭐냐? 과실은 인식 있는 과실과 인식 없는 과실이 있어요. 근데 아까 똑같은 상황에서 그 남자가 벽돌을 던지면서 누군가 맞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지금 시간이 아침 이른 시간이어서 안 맞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근데 맞았어요. 그러면 그거는 인식 있는 과실. 차이점 뭔지 아시겠죠? 미필적 고의는 맞아도 좋아. 맞을 수 있겠지? 맞아도 좋아. 인식 있는 과실은 안 맞을 거야. 그게 바로 고의와 과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고의는 보험에서 면책이죠. 과실은 부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 기준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맞아도 좋아. 맞진 않을 거야. 그거는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거 누가 판단하나요, 최종적으로? 판사. 판사가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전 진짜 안 맞을 줄 알았어요 하더라도, 사람이 수십 명 떼거리로 모여 있는 데다가 안 맞을 거야 하고 던졌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판사가 너는 그건 말이 안 돼. 지금 너 형벌 조금 받으려고 거짓말 치는 것 같은데 넌 미필적 고의가 있어. 이렇게 인정해버린다는 거지.
근데 사람이 거의 없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돌을 던져도 아무도 맞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해서 던졌다. 그러면은 그거는 근데 맞았다. 그거는 아 이거는 안 맞을 가능성이 훨씬 큰데 그렇게 생각했겠네. 판사가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개념은 여러분들이 좀 갖고 가야 된다. 왜? 배상책임보험에서 미필적 고의는 면책, 인식 있는 과실은 부책입니다. 인식 없는 과실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벽돌을 내가 던진 것도 아니고 그냥 벽돌이 있었는데 실수로 이렇게 뭐 하다가 툭 쳐가지고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아예 인식 없는 과실이다. 그래서 과실은 뭐냐?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견해야 함에도 주의를 소홀히 해서 그러한 심리 상태, 그게 바로 고의와 과실.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고의 과실과 관련해서 과실 책임주의와 무과실 책임주의가 있다. 이걸 아셔야 되는데, 과실 책임주의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잘못한 만큼만 책임진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근간을 이루는 원리로 민법의 3대 원리입니다. 우리 민법의 3대 원리 뭐가 있죠?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우리 여러분들의 우리 삶이 여러분들 그냥 사랑하는 거지만 이 3대 원칙이 우리 삶의 기본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 이러면서 따질 수 있는 말 자체가 우리 몸에 체득이 돼 있는 겁니다. 과실 책임주의가. 그래서 과실 없으면 책임 없다. 이게 바로 과실 책임의 원칙, 우리 기본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무과실 책임주의가 등장했어요. 이거 왜 등장했냐?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과실 책임주의로 하다 보니까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는 사고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사회적 요구에 따라서 무과실 책임주의가 나왔어요. 그래서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과실 없더라도 책임진다는 원칙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무과실 책임주의를 무조건 책임진다 이렇게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무과실 책임주의는 뭐냐면 아까 불법행위에 5대 조건이 있었죠? 5대 조건 뭐 있었습니까? 곧, 책, 위, 손, 인 이렇게 다섯 가지 조건인데 그 중에서 고의 과실만 없어도 된다는 게 무과실 책임주의예요. 다른 거는 다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책임진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무과실 책임주의도 무조건 책임진다는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의 다른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다면 고의 과실 없더라도 책임진다는 원칙이다. 그렇게 명확하게 이해를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고책 위손인 중에서 두 번째 책임 능력. 책임 능력은 뭐죠? 자기의 행위에 대한 결과와 그에 따른 법률상 책임을 인지할 수 있는 정신 능력.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이런 행위를 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발생해서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거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책임 능력이 없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753조, 754조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753조는 뭔가요? 미성년자. 미성년자. 그 중에서도 모든 미성년자가 책임 능력 없는 게 아니라 만 12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책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만 12세 이하, 초등학생 이하죠. 그 애들이 남한테 남의 차를 긁었다. 남의 차를 야구공으로 던져서 유리창을 깼다. 그래도 얘네들은 물어줄 책임이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누가 책임지죠, 이거는? 부모님. 민법 제755조 나오는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책임이 없다. 만 12세 이하. 이게 판례입니다. 판례. 그리고 만 15세 이상은 책임 능력이 있어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만 15세 이상은 우리 한국 나이로 몇 살 정도인가요? 16세. 16세면은 중학교 3학년 이상이면은 미성년자지만 책임 능력이 있다.
본인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만 13세에서 14세 얘네들이 애매한데 판례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다. 사안별로 판단. 사안별로 판단한다. 그래서 미성년자는 책임 능력 없는 미성년자가 있고 책임 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있는데 책임 능력 없는 미성년자는 만 12세 이하는 확실하고 만 15세 이상은 책임 능력 있다. 그리고 13세에서 14세는 그때그때 틀리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심신상실자는 민법 제754조에서 책임 능력 없는 자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명정자. 명정자는 뭐냐면 만취해서 인사불성된 사람 있죠. 그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칼 휘둘려가지고 사람 죽였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 책임 있나요, 없나요? 없다고, 이거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명정자니까 없네. 그런데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술 마시는 것 자체는 그 사람이 시작했잖아요, 고의적으로. 그러면은 책임이 있다고 다시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심신상실자에 해당되지만 그러한 심신상실에 이르게 된 거를 스스로 했다면, 술을 많이 마신 거잖아요. 그 행위를 했다면 너 책임 있어. 그렇게 그게 법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다. 그리고 수면자, 몽유병 환자 있죠. 몽유병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아기 자다가 아빠가 자다가 옆에 있던 아기에다가 다리를 올려놔가지고 지식해서 예를 들어서 사망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러면은 이 사람 책임 능력, 물론 이제 자녀니까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 없는데 남의 애기라고 봤을 때는 수면자는 그거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루어진 거니까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 물론 이제 그게 또 뭐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아니었냐, 부주의함이 있었다 이렇게 갈 수는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자면 그럴 수 있고 정신병자, 이런 정신질환자 이런 사람들이 심신상실자에 해당될 수가 있어서 책임 능력이 없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한 행위는 책임 능력이 없다. 그래서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 위에 명정자, 수면자 이런 것들은 논란의 여지가 많아가지고 문제내기 어려워요. 결국 아마 만 12세 이하의 아이가 뭘 했을 때 요게 이제 나올 가능성이 많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임 능력이 있어야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 그래서 나오죠? 753조, 754조 해가지고 754조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바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위법행위예요. 위법행위란 뭐냐면 아까 이렇게 때렸죠. 때린 것 자체가 가해행위잖아요. 가해행위가 있으면 일단 위법성에 추정됩니다. 위법성이 추정된다. 위법행위란 법질서 전체에 반하는 가해행위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단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되면 위법성이 소멸한다는 거죠.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이 되면. 그래서 그럼 위법성 조각사유에 뭐가 있냐? 정당방위. 정당방위는 뭔가요? 누군가 나에게 총을 빵 또는 칼로 나를 찌르려고 할 때 그 순간 옆에 있던 칼을 들어서 내가 먼저 찔러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그게 바로 정당방위입니다. 그렇죠. 위험에 현존하는 급박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부정한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정당방위가 되는 거고요. 민법 제761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피난은 뭐냐? 누군가 나를 총을 빵 쏘려고 해요. 그럴 때 옆에 있던 사람을 이렇게 막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긴급피난입니다. 아까 정당방위 뭐였죠? 그 사람이 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때 그 사람을 같이 하는 게 정당방위고
긴급피난은 그 사람이 아니라 옆에 사람을 이렇게 누르면 그게 긴급피난이 되는 거야. 뭐 사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남의 고가의 뭐 물건이 액자가 있다, 물건이 있다 했을 때 이렇게 막은 것들. 그게 바로 긴급피난. 개념이 약간 틀린 거 이해하시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것만 민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아, 형법에도 위법성 조각서가 또 있거든요. 그것까지 해석상 정당행위 뭐냐면은 의사의 수술행위. 의사는 수술하기 위해서 이제 칼을 대죠. 상의를 입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저희 범죄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건 왜냐하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또 피해자의 승낙. UFC 경기 아시죠? 이종격 투기. 막 피가 줄줄 흐르잖아요. 끝나고 나서 맞은 사람이 때린 사람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나요? 안 하죠? 왜? 위법성 조각이 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승낙하고 아마 서약서 같은 거 다 쓸 거예요. 그래서 위법성 조각사유가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 성립이 안 한다. 자구행위 뭐냐면 소매치기를 제압하는 거 있죠. 갑자기 소매치기가 내 지갑을 빼는 순간 내가 딱 봤어요. 그래가지고 잡아가지고 잡아뜨려서 상해를 입혔어요. 그래도 그거는 긴급한 나의 소유물을 확보하기 위한 자구행위이기 때문에 그거는 범죄가 그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민법에는 정당방위하고 긴급피난만 규정이 돼 있고 정당행위, 피해자의 승낙, 자구행위는 규정이 안 돼 있다. 해석론으로는 쓸 수 있다. 그래서 약수령으로 나오기는 조금 약해요. 왜냐하면은 민법에는 또 이 밑에 건 없으니까 그래도 요 정도 수준으로 있다. 그래서 그 두 문자 암기법 정, 긴, 정, 피, 자 정, 긴, 정, 피, 자 아시죠? 이렇게 해서 어떤 피자 무슨 브랜드 같잖아요.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 피해자의 승낙, 자구행위 해서 정, 긴, 정, 피, 자 이런 걸로 한 방에 끝내버린 겁니다. 유업성 조합수의 뭐 있지? 했을 때 정긴정 피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거기까지 이제 위법성 조각사유까지 말씀드렸고, 네 번째 고책 위까지 했죠. 그 다음에 손해 발생. 손해란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손해가 났다 그러면은 어떤 그 경제적 손해. 그래서 손해 개념에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통상 손해라는 게 있고 특별 손해라는 게 있어요. 개념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통상 손해는 뭐냐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라고 돼 있고 391조. 이게 불법 행위에도 준용이 되는 겁니다. 같이. 그리고 특별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라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손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하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392조. 자, 사례를 들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상이 뭐고 특별히 소냐? 뭐냐? 사례를 볼게요. 자, B 차량이 비행기 탑승을 위해 공항으로 가는 신혼여행 부부 A 차량을 추돌아요. 자, 여기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신혼부부가 지금 공항으로 가고 있었는데 B 차량이 뒤에서 추돌했어요. 물론 B 차량은 A 차량에 신혼부부가 탔는지 무슨 뭐 연세 드신 노인분들이 탔는지 모르는 거죠. 그냥 부딪힌 거예요. 그랬을 때 근데 A 차량 300만원의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리비는 300. 그리고 A 차량 운행 중이던 신혼부부가 사고로 인해 탑승하려던 하와이행 비행기를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비행기 탑승권 200만원, 호텔 숙박비 200만원 못 갔어요 완전히. 그래서 4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한 거죠. 그러면은 A 차량 입장에서 보면 손해가 총 얼마죠? 300, 200, 200, 700이죠? 그런데 자,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차량 수리비는 당연히 발생할 게 예상이 되죠. 근데 비행기 값, 호텔 값은 물어줘야 될까요?
상식적으로. 근데 안 물어줘도 됩니다. 왜? 그건 특별손해니까.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 신혼여행을 가는지 영종도 맛집을 가는지 몰랐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특별손해는 뭐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뭐죠? 아까 그 뒤에서 추돌한 차가 그 손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걔네들이 신혼여행을 가는 애들이야 라는 거를 다 알고 있었는데 뭐 일부러 고의적으로 뭐 추돌을 했다든지 그러면은 보상을 해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그런 것까지 보상해 줄 필요는 없다. 그게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분은 얼마나 이제 짜증이 나겠어요. 하와이 여행까지 가려고 했는데 그게다 무산이 돼서 400만원 날렸는데 그거는 못 물어준다. 그럼 법적으로 그게 맞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손해 3분설이 있어요. 손해 3분설. 이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는 이 손해 3분설에 따라서 보상한다. 손해 3분설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아까 제가 전 시간에 자전거 사고로 예를 들었죠. 그래서 적극적 손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지출한 금액 또는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입니다. 치료비, 개호비. 개호비는 뭐예요? 간병비. 이거 장례비, 보조급이, 교통비. 이게 바로 적극적 손해다. 그 다음에 소극적 손해는 사고로 인해서 피해자가 잃게 된 수익. 예를 들어서 뭐 휴업 손실, 부상 때 상실 수익액, 미실 퇴직금. 보통 우리 책임금지에서는 휴업 손해와 상실 수익액을 합쳐서 일실 수익이라고 해요. 일실 수익. 판례에서는 일실수익이라는 용어도 써요. 이거는 그냥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일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동일하게 판단하면 되겠다. 그리고 정신적 손해는 아시죠? 위자료. 나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받았어. 위자료 줘. 당연히 이것도 손해배상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사례 문제 푸실 때는 이 3단계를 거쳐서 그 손해배상금을 딱 정리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것만 지금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 책, 위, 손, 인. 인이 뭐죠? 인과관계. 인과관계면은 가해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누군가를 때려서 또는 야구공을 던져서 그 사람이 이렇게 골절이 됐다. 그래서 치료비가 발생했다. 손해가. 거기에 대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 인과관계에 대한 학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통설 판례는 상당 인과관계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통상적으로 특정 행위로부터 문제되는 결과의 발생이 상당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해서 그냥 상식적으로 야 이런 행위가 있었으면 당연히 이런 손해가 발생하겠네, 상당 그렇게 발생하게 상당하네 이랬을 때 약간 애매한 개념이에요 이게. 그렇지만 요걸로 요거에 대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는 최종적으로 누가 판단하죠? 판사가, 법원에서 판사가 판단하는데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사회통념상 어느 정도 일정한 행위가 있으면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겠네 라는 게 인정되냐, 그거에 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판사가 한다. 사회통념을 근거로. 그게 바로 상당 인과관계설이다. 근데 조건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어떤 결과 발생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결과 발생의 원인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가 홍길동이 다른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은 살인범의 출산 피해자 엄마, 피해자가 아니 그 엄마가 그 사람 안 났으면은 홍길동 안 났으면은 그 피해자는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 조건설이라는 거는. 그래서 살인범의 출산도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를 인정한다. 끝없이 올라가요. 조상 대대로.
그러니까 이게 조건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반대학설로 원인설, 최유력 조건설. 조건설이 인과관계에 대한 기본 베이스가 되는 학설인데 너무 끝없이 조건이 올라가니까 최유력 조건만 인과관계 인정하자. 그게 최유력 조건설이고 원인설도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 수준이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요것들은 상당 인과관계 설이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막 조건설이 뭐고 뭐 이런 것들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 인과관계는 상당 인과관계설이 통설 판례 태도다. 거기까지. 자, 입증 책임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고책 위손인 말씀드렸죠. 이 다섯 가지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피해자. 피해자가 기본적으로 다 입증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때렸다. 그러면은 저기요, 저 사람이 저를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저를 찾아와서 주먹을 날렸고요. 그걸 제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눈이 안 보여요. 진단서 있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실을 전체적으로 다 피해자가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 행위의 입증 책임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에게 있다. 그래서 요건이 뭐 있었죠? 고의과실, 책임능력, 위법행위, 손해발생, 인과관계 이 다섯 가지를 모두 입증해야 되는데 단 책임능력만 빼고 이건 뭐냐면 이거는 가해자가 잠깐만요 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 책임능력 없습니다. 이거는 가해자 알고 보니까 그 애가 키는 175인데 초등학교 6학년인 거예요. 책임 능력 없는 미성년자죠. 저 책임 능력 없는데요. 그거는 가해자가 스스로 밝혀야 된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있는 걸로 인정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 책임 능력 빼고는 다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본 컨셉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된다. 두 번째, 이제 위법성 조각사유 있죠?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인정이 되는 건데, 위법성 조각사유는 가해자 입증. 잠깐만요. 저 때렸는데요. 이 사람이 갑자기 저 먼저 때리려고 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정당방위로 때렸어요. 이렇게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위법성 조각사유는 가해자가 입증. 그래서 책임 능력이랑 위법행위, 위법성 조각사유만 가해자가 입증하게 돼 있다. 원칙적으로는 피해자가 입증 책임이 있다. 이렇게 개념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고책 위손인의 입증 책임까지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 소멸시효가 있어요. 이런 불법행위는 소멸시효는 뭡니까? 내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 그게 바로 소멸시효죠. 그래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불법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는 전환과 같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사례를 볼게요. 자, 2010년 1월 1일에 이렇게 어떤 방화범이 석유를 뿌리고 불을 낸 다음에 도망갔어요. 2010년 1월 1일 사고 발생일. 그런데 가해자가 불 내고 도망가서 못 잡았어요. 1년 동안. 자, 그러면은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된다 그랬죠?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그런데 불은 났지만 가해자는 모르고 있죠. 그런데 2011년 1월 1일 날 가해자가 잡혔어요. 방화범이. 잡혀가지고 누군지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때부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밑은 뭐죠? 손해도 알아야 되고 가해자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기산점이라고 하는데 기산점은 불은 이때 났지만 기산점은 2011년 1월 1일이죠. 그럼 이때부터 가는 거죠. 그러면은 언제입니까? 2014년 1월 1일 날까지가 소멸시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그런데
불법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한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이때 방화범이 안 잡혔어요. 그래서 영구 미제로 남았어. 도망가가지고. 그러면은 소멸 시효는 언제까지 간다? 2020년 1월 1일. 불법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갔다. 이때까지 기다려주지만 결국 10년 넘어가면은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을 못 잡았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 뉴스 보시면은 그 살인의 추억. 화성 연쇄살인 사건 누군가 이춘재인가요? 이춘재 잡혔죠? 그 사람도 공소시효가 지났잖아요. 공소시효는 뭐냐? 형법상 기소를 할 수 있는 기간. 소멸시효는 민법상 내 권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시효는 시효인데 공소시효냐 소멸시효냐 이렇게 용어적으로 그냥 공소 이거 민법인데 공소시효 공소시효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저희는 책임근절을 배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소멸시효 중단 사유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중단이 되면 다시 시작한다. 근데 요거는 지금 요거 여기까지만 일단 알아두시고 제가 요거는 필요하면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보시면은 8페이지 있죠. 그래서 책임법리 개관해 가지고 일반 불법행위 책임, 특수불법행위 책임 있고요. 채무불이행 책임. 지금은 뭐 배웠죠? 이번 시간은 일반 불법행위 배운 겁니다. 그래서 일반 불법행위의 9페이지 하단부 보시면 성립요건 있죠? 고의과실. 그래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것이어야 된다. 이를 과실 책임의 원칙이라고 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타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내가 잘못한 만큼만 책임진다. 그게 자기 책임의 원칙. 그리고 뒷장 10페이지 상단 보시면 거기에 이제 고의는 말씀드렸죠.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 상태인데 고의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확정적 고의와 미필적 고의가 있다. 그런데 법적 평가는 동일하다. 민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실은 인식 있는 과실과 인식 없는 과실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참고사항으로 경과실과 중과실 그것도 나와 있죠. 그거는 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책임능력. 책임능력이란 자기의 행위의 결과가 위법한 것으로서 법률상 비난받을 것임을 인식하는 정신능력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 시에 책임 능력 없었으면 가해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 아시겠죠? 아까 입증 책임은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다 있는데 나 책임 능력 없어요. 저 초등학생이에요. 이거는 가해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 등본 띄어서 주면 되겠죠. 자, 피해자 책임 미성년자의 책임 능력 있죠? 그거는 민법 제753조에서는 미성년자가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을 때 책임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기준으로 만 12세 이하에서는 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만 12세에서 15세 사이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례에 따라 틀리고 15세 이상은 책임 능력 있다 그렇게 된다. 그리고 3번은 심신상실자 책임 능력. 그리고 위법행위 나왔죠. 위법행위는 뭡니까? 비난 가능성 있는 반사회적 행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일정한 가해 행위가 있으면 위법성은 인정이 되는 거고 그걸 깨는 게 뭐라고 그랬죠? 위법성 조각사유. 위법성 조각사유에는 몇 가지가 있다? 다섯 가지가 있다. 뭐라고 그랬죠? 정긴정 피자. 그래서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 그다음 뭡니까? 정당의 피해자의 승낙 자구행위 이렇게 다섯 개. 근데 정당인 방위하고 긴급피난은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것들은 명문 규정은 없고 형법에 있어요. 해석상 그 대신 인정이 돼요. 그리고 손해가 발생해야 된다. 아까 제가 손해 말씀드린 거 뭐였었죠? 통상손해, 특별손해 말씀드렸죠. 특별손해에서는 이제 뭐 호텔가, 항공기 값은 안 된다. 왜? 특별손해니까. 그리고 손해 3분설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인과관계에는 나와 있죠. 제일 마지막 부분 통설과 판례는 상당 인과관계에서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이렇게 이제 요건이 성취가 되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750조의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 예를 들어서 야 네가 나 때렸잖아.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면은 너는 나는 너한테 민법 제 750조의 근거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어. 그러면은 명확하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2014년에 약술 5점으로 나왔어요. 솔직히 또 나올 가능성은 없다. 대신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민법 750조의 규정인데 이거는 헌법 제1조와 같다. 우리 공부에 있어서 그만큼 가장 기본이 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꼭 이 다섯 가지 요건을 성취하냐 안 하냐를 기계적으로 따져주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어떤 일을 보면 아 이거 책임 있네 하지만 야 고의과실이 있었어? 위법행위 있었니? 책임능력이 있었어? 인과관계 있었어? 손해 있었어? 이거를 한 번씩 해주면서 딱딱 공식에 맞게 한 번은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단순하게 아우 책임 있지 그거는 공부하는 사람의 마인드는 아니다. 딱 그 조건을 성취했냐 안 했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뒷장 보시면은 소멸시효 나오죠. 말씀드린 대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그러니까 단순히 보면은 3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틀린 얘기예요. 3년 또는 10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 그 다음에 과실책임주의와 그 수정 나오죠. 거기서 과실책임주의는 말 그대로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잘못한 만큼만 책임져야지 그게 바로 과실책임주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수정이 나옵니다. 무과실책임주의. 무과실책임주의는 말 그대로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다른 조건이 성취되면 책임진다. 제가 강조드린 건 뭐였죠? 무과실 책임이 무조건 책임지는 게 아니다. 사고만 나면 무조건 책임진다. 이거는 결과 책임주의라는 개념이 또 있어요. 그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아니면 보상 책임주의 쪽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무과실 책임주의는 아니다. 그 다음에 중간 책임주의가 있어요. 아까 중간 책임자는 뭐냐면 고의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있다고 그랬죠? 피해자가 있는데 그 입증 책임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해자한테. 그게 바로 입증 책임의 전환. 그래서 중간 책임주의 화살 옆에다가 화살표 하신 다음에 입증 책임의 전환이라고 좀 연필로 메모를 해두십시오. 중간 책임주의는 입증 책임의 전환이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또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지만 우리 그 특수 불법행위에서 네 개의 조항이 있다. 그래서 입증 책임이 전환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 책임주의는 좀 결과 책임주의랑 비슷해요. 사고만 나면 보상해줘라. 우리가 암 걸렸을 때 암 진단금 보상 받잖아요. 그때는 보상이라고 하죠. 보상. 그런데 우리 지금 요거는 배상. 배상은 뭐냐면 내가 잘못해서 물어주는 게 배상이라고 그러고 보상은 뭐냐면 잘못하고 안 하고 그걸 안 따지고 그냥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면 돈을 주는 게 보상이라고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보험회사랑 암 보험 계약을 맺고 나 암 걸리면 보상해줘. 그럴 때 보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배상이라고 안 그러고. 그래서 보상 책임주의라는 게 일정한 조건만 성취되면 법령에 따라서 아니면 계약에 따라서 그 해당 금액을 주는 것이다. 그게 바로 보상 책임주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특수 불법행위 책임 하겠습니다.